사탕 맛있겠다. 꼭 먹고 말 거야. 이마까라가 만났지. 먼저 한국 대표가 땅콩 가기에 도전했어. 잘해라 화이팅! 일본 대표는 호두 까기에 도전했지. 이 정도는 기본이문이다. 그깟 호두 같다가 뭘? 나는 이마로 바위도 깰 수 있다. 기를 모아. 맞박이는 단단한 이마 덕분에 바위 깨기도 성공했지. 그런데 뭐지? 머리에 아주 큰 혹이 나고 말았지. 아, 난다요. 혹이 났다요. 어? 어떡해, 어떡해. 맞박이도 나처럼 이따만한 혹이 났잖아. 근데 혹이 왜 생기는 거야? 혹이 왜 생기냐고? 그러니까 이마가 화가 나서? 으이그, 내가 생각해도 그건 아니다. 그치? 아, 이걸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아, 그래! 호기 심딱지가 있었지? 나는 그동안 할아버지에게 배우며 엄청난 양의 호기 심딱지를 모았어. 셀 수 없이 많은 호기 심딱지들. 그 중에 지금 필요한 건 바로! 바로! 호딱지야! 우와! 이게 어디 있었지? 완전 신기해! 혹딱지, 궁금한 걸 알려줘! 할아버지께서는 궁금한 게 생기면 호기심 딱지를 찍으라고 하셨지.
나는 천사야. 천사. 나도 한때는 맞박이 피 속에 있던 물과 영양분인 혈장이었지. 혈장? 근데 왜 내가 천사의 날개를 달고 있을까? 설마 혹시 죽었어? 그래 맞아. 난 죽었어. 근데 나만 죽은 게 아니야. 우리 피사청사들도 다 같이 죽었다고. 정말? 어떡해? 우리가 왜 죽었는지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줄게. 우리는 피사청사예요. 난 피 속에 물과 영양분인 혈장. 난 산소를 운반하는 적혈구. 난 피를 굳게 해 상처를 치료하는 혈소판. 나는 몸속에 나쁜 균과 싸워 백혈구. 우리 피사청사는 맞박이 혈관 속에서 평화롭게 지내고 있었어. 그런데 지진인가 봐. 지진 대표님 돌입. 꽉 잡아. 꽉 잡아야 해. 꽉 잡아야 해. 멈췄나? 왜? 저기 봐. 사는 혈관 밖으로 나오게 되었지. 맞박이 혈관에서 피사청사들이 계속해서 빠져나오는데 뒤쪽에는 딱딱한 뼈가 있어서 대신 얇은 피부 쪽으로 부풀어 올랐지. 이게 바로 혹이야. 아, 그래서 혹이 나는구나. 근데 이 혹은 언제 없어져요? 설마 안 없어지는 건 아니죠? 아유, 당연히 사라지지. 우리가 죽어요. 집에 가고 싶다. 엄마 먹고 싶어. 우린 결국 혈관으로 돌아갈 수 없었어. 나 돌아요. 결국 나 혈장은 피부에 흡수되어 사라지고 백혈구. 백혈구. 혈소판. 혈소판. 나만 남았어. 적혈구마저 죽으며 맞박이 혹도 사라지게 되었지. 그러니까 피사총사를 지키려면 앞으로 절대 위험한 행동은 하면 안 돼? 알았어, 혈장. 약속할게.
혹이 나는 위험한 행동 절대 하지 않을 거야. 그래, 우리 꼭 피사청사를 지켜주자. 응. 근데 맞박이는 어떻게 됐어? 아, 다행히 맞박이 혹이 다 나았대. 천하제의 이마대회는 아이들에게 위험하다는 엄마들의 항의를 받아 그 뒤론 절대 열리지 않았어. 야, 이제 뭐하냐? 아, 우리 앞으로 위험한 장난이노 하지 말고 춤이나 춥시다. 그럴까? 어! 이후 둘은 자기 몸을 소중히 해서 절대 이마에 혹이 나지 않았대. 우와, 다행이다. 그래, 호떡아, 너도 이제 절대 바퀴 달린 의자에 올라가면 안 돼. 응, 절대 안 올라갈 거야. 짠! 문제 맞추면 이 혹딱지 줄게. 와, 좋아 좋아. 우리 친구들도 맞춰봐. 이마 부딪히면 혈관 터져. 혈관 터지면 피사총사 나와. 피사총사 나오면 혹이 생기지. 우와, 잘한다. 또. 그럼 계속해볼까? 바퀴 달린 의자 올라가면 안 돼. 떨어져서 쿵. 혹이 생기지. 내 몸을 지키는 안전한 생활. 예! 자! 우와, 혹딱지 받았다. 아, 신나. 호떡이와 호떡이의 안전 상식. 바퀴 달린 의자에 올라가면 안 돼. 떨어져서 다치거나 혹이 날 수 있어. 머리를 부딪힌 후 사람을 못 알아보거나 행동이나 말이 느려지고 머리가 아프거나 토를 하면 반드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야 해. 잘 알았지? 안녕! 여기는 호빵병원! 호기심이 빵빵 넘치는 친구들! 어서 모이세요! 감기 바이러스라니까요! 무슨 소리야! 대장균이지! 아, 감기 바이러스라고요! 대장균이! 뭐가 이렇게 시끄러워! 아유, 진짜! 할아버지! 감기 바이러스가 더 나쁘죠? 아니죠! 대장균이 제일 나쁘죠! 아유, 그게 다 무슨 소리야! 아유, 호빵이랑 우리 몸을 괴롭히는 악당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호빵이가 감기 바이러스가 제일 나쁘대잖아요. 맞죠, 할아버지? 감기 바이러스가 제일 나쁘죠? 그렇지. 아, 거봐요. 아니죠. 대장균이 더 나쁘죠. 그렇지. 도대체 누구 말이 맞다는 거예요? 아이, 둘 다 맞아. 그런데 그 뮤턴스가 들으면 서운해할라. 뮤턴스요? 그래, 그 이를 괴롭히는 충치 악당 있잖아. 아, 맞다! 뮤턴스도 있었지! 호빵인 정말 슬퍼요. 에? 아니, 호빵이 너 또 왜 갑자기 슬퍼지고 그래? 우리 몸을 괴롭히는 악당이 너무 많아요. 호빵이 무서워요. 아유, 그러니까 호빵아, 응? 악당들이 괴롭히지 못하도록 미리미리 조심해야 돼. 좋아, 그럼 오늘은 이 악당을 이기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들려주지. 자, 그럼 다 같이 이야기를 불러볼까? 네! 네. 호빵 호기심 빵빵 궁금한 이야기 나와라! 빵빵! 악당을 이기는 법! 옛날 아주 먼 옛날 우리 몸을 괴롭힌 죄로 악당들이 관아에 끌려왔지. 아, 그거 살살 좀 합시다! 아! 중치 악당 뮤턴스! 이거 놔! 감기 악당 감기 바이러스! 아니, 내가 뭘 잘못했다 그래! 설사 악당 대장균! 이렇게 셋이었어. 조용! 조용하지 못할까? 앉아! 여보라, 너희들이 우리 몸을 괴롭히는 악당들이 맞느냐? 아이, 악당들이라뇨! 원님, 전 정말로 억울합니다요! 에? 저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요! 저는 입속에 조용히 있었을 뿐입니다요. 아닙니다! 뮤턴스가 또아파의 이를 몽땅 다 새까맣게 만든
있다는 걸 제가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요. 뭐라? 몽땅 다? 아닙니다. 저 정말 억울합니다요. 에? 그 이가 왜 새까맣게 된 거냐 하면요. 우와. 달콤한 사탕. 오, 초콜릿. 초콜릿은 더 달콤해. 우와, 초콜릿이다. 엄청 맛있겠다. 갑자기 하늘에서 사탕이랑 초콜릿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이야, 먹자 먹어. 사탕이랑 초콜릿을 실컷 먹고 났더니 배는 부르고 응가는 하고 싶고 그래서 시원하게 응가를 했죠. 아, 그랬더니 글쎄 하얀 이가 까매져 있더라고요. 뮤턴스 때문에 충치가 생겼잖아. 뮤턴스 미워. 어? 근데 뮤턴스가 어떻게 충치를 만들더라? 다시 한번 알아보지. 자, 원간호사. 네, 선생님. 자, 이 뮤턴스의 응가는 아주아주 무시무시해서 무엇이든 잘 녹여. 특히 이 아무리 단단한 이라고 해도 이 뮤턴스의 응가가 닿으면 이렇게 뮤턴스의 응가가 닿으면 이가 녹아, 녹으면 까맣게 썩어, 썩으면 아파, 아야야 아파. 할아버지, 뮤턴스가 응가를 못하게 하면 되잖아요. 빙고! 뮤턴스가 응가를 못하게 하려면 뮤턴스를 배고프게 하면 돼. 어떻게 음식을 먹은 후에, 특히 초콜릿이나 사탕을 먹은 후에 꼭 치카치카 이를 닦아서 뮤턴스가 먹을 걸 싹 다 없애버리는 거지. 네, 할아버지. 호빵이도 음식 먹고 꼭 치카치카 할게요. 어? 근데 뮤턴스는 어떻게 됐어요? 또 아파의 이를 충치로 만든 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다. 여봐라! 뮤턴스의 엉덩이를 매우 차! 예이! 억울합니다요! 저 정말 억울합니다요! 잠깐! 잠깐, 원님. 제가 그 이해지까지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요. 이 저보다 저 대장균. 대장균이 훨씬 더 나쁘답니다요. 뭐? 내가 볼 때가 뭘! 왜? 왜? 제가 그 유산균한테 들었는데 저 대장균 때문에 또 아파가 그렇게 막 그냥 아주 그냥 설사를 그냥 꾸지직 해댔답니다요. 뭐라? 대장균! 이 말이 모두 사실이었다. 아니 그게 그 설사를 하기는 했는데요. 그 제가 일부러 설사를 하게 만든 건 아니라니까요. 그게 그 어떻게 된 거냐 하면요. 우와! 또 아파 콧받치네. 신난다 신나. 여기도 콧받, 저기도 콧받. 신난다. 야 대장균! 너 감히 내 꽃을 꺾어? 당장 내 꽃밭에서 나가! 응? 꽃 더 꺾을 건데? 안 되겠군. 내 응가 맛을 봐라. 안 돼! 아니 또 그 대장균 감히 날 던졌어? 안 되겠어. 대장님! 대장균이 들어왔어요! 뭐? 대장균? 당장 나가지 못해? 안 되겠다. 물대포 공격! 꼭! 아우야! 또 나올 것 같아! 이렇게 된 거라고요! 시끄럽다! 또 아파를 계속 부지직 설사하게 한 죄! 고약하도다! 여봐라! 대장균의 엉덩이를 매우 쳐라! 예히! 잠깐! 원님! 원님 제 말 좀 들어보십시오!
저보다 이 감기 바이러스가 훨씬 더 나쁜 짓을 많이 했습니다요. 아이, 네, 내가 뭘? 하긴 이 감기 바이러스 때문에 또 아빠가 그렇게 그냥 막 그냥 아주 그냥 기침을 해댔지. 백혈구는 또 얼마나 힘들게 했는데요. 뭐라? 이 말 또한 사실이냐? 아니 그게 그러니까 제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요. 자, 또 아파. 얼른 밥 먹자. 아, 나 밥 안 먹을래요, 엄마. 뭐? 또 밥은 안 먹는다고? 아유, 그러다 큰일 나요. 어머나, 이 손 좀 봐, 이거. 아유, 얼른 씻으러 가자, 이거. 아, 싫어요. 씻는 거 더 싫단 말이에요. 그럼 밖에 나가서 친구들이랑 좀 뛰어놀든가. 아, 추워요. 나가기 싫단 말이에요. 오, 감기 바이러스가 딱 좋아하는 몸이 여기 있네. 으쳐! 또 아파 몸속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오호, 여기가 바로 또 아파의 몸이로구만. 감기 바이러스, 나가시지. 에? 백혈구가 힘이 하나도 없잖아. 그런데 또 아파 몸속에 들어갔더니 백혈구가 힘도 없고. 야. 어? 백혈구가 엄청 약하잖아.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괴롭혀볼까. 질러. 어머, 열 좀 봐 이거. 또 아파. 너 곧불에 걸린 모양이구나. 거봐요. 제가 잘못한 거 아니라니까요. 또 아파가 안 먹고 안 자고 안 씻고 안 놀고 해서 제가 어쩔 수 없이 들어가게 된 거라고요. 그러게, 또 아파가 잘못했네. 응? 하긴 나도 그 또 아파가 일을 닦지 않아서 응가를 하게 된 거잖아. 그러고 보니까 나도 또 아파가 상한 음식을 먹어서 뱃속으로 들어간 거였어. 여보라, 또 아파를 당장 들러와라. 아, 왜 이러십니까? 왜 나를 부르십니까?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또 아파, 내령이요. 어찌 저를 부르셨습니까요? 또 아파는 듣거라. 네가 정말 안 먹고 안 자고 안 씻고 안 놀고 그랬느냐? 그걸 어찌 하셨습니까요? 아, 거봐요, 제 말이 맞잖아요.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 함부로 한 죄, 이 또한 용서할 수가 없다. 여봐라, 또 아파의 엉덩이를 매우 쳐라. 예히. 안 됩니다요. 아유, 살려주세요. 아유, 부모님 억울합니다. 차근차근 생각해봐. 뮤턴스를 쫓아내려면 뭐가 필요할까? 뮤턴스가 싫어하는 건 치카치카요. 그럼 칫솔이랑 치약딱지요. 에, 그렇지 그렇지. 아, 어딨지? 아, 찾았다. 오빠가 대장균이 싫어하는 건 뭐지? 유산균 응가요. 아, 그럼 유산균 딱지가 필요하겠네요. 어딨지? 아, 여깄다. 자, 그럼 감기 바이러스가 싫어하는 건 뭘까? 친구들, 어떤 딱지를 찾아야 할까? 도와줘! 깨끗하게 손을 씻어야지. 비누 딱지 찾았다. 와. 맞아! 비누로 손을 깨끗하게 씻어야 돼. 또 아파야! 뮤턴스 대장균 감기 바이러스를 물리칠 수 있게 이 딱지를 받아줘! 아이고, 깜짝이야! 아니 이게 다! 이게 무엇에 쓰는 물건인고? 아유, 원님, 이제 요 비누로 손을 깨끗하게 씻겠습니다요. 안 돼, 아, 깨끗한 손 싫어. 옳지. 감기 바이러스를 없애려면 손을 깨끗하게 씻어야지. 이제는 대장이 튼튼해지도록 유산균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겠습니다요. 싫어!
싫어! 유산균인가? 싫어! 옳지, 옳지. 유산균이 많이 들어있는 김치도 잘 먹어야지. 다음은 내 차례인가? 오, 뮤턴스! 어딜 가? 나 유산균이 들어간 김치 먹었으니까 이제 이다 끌 거거든! 치아 꺾음 싫어, 싫어! 잘했다, 잘했어. 또 아파야. 예. 앞으로도 뮤턴스, 대장균, 감기 바이러스한테 당해서 또 아플 테냐? 아닙니다, 요원님. 앞으로는 잘 먹고, 잘 자고, 잘 놀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깨끗하게 잘 씻어서 악당들이 저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튼튼한 몸을 만들겠습니다요. 와, 잘됐다, 잘됐어. 오빠가 우리 몸을 괴롭히는 악당들을 물리칠 수 있는 가장 강한 무기는 바로 우리 튼튼한 몸이란다. 잘 먹고, 잘 자고, 잘 놀고, 깨끗하게 잘 씻으면 아무리 강한 악당들도 호빵이를 괴롭히지 못할 거야. 네, 잘 먹고, 잘 자고, 잘 놀고, 잘 씻고 호빵이 몸은 호빵이가 지킬게요. 자, 그럼 오늘도 우리 호빵이가 얘기를 잘 들었는지 확인해 볼까? 네! 뮤턴스를 막자, 치카치카 하자, 대장균을 막자, 유산균을 먹자, 감기를 막자, 깨끗하게 씻자. 자, 이번에 노래 친구들도 다 같이 뮤턴스를 막자, 치카치카 하자, 대장균을 막자, 유산균을 먹자, 감기를 막자, 깨끗하게 씻자. 아주 특별한 응원 딱지를 선물로 주마. 우와, 오늘도 호기심 딱지 모았다. 만세! 여기는 호빵병원. 호기심이 빵빵 넘치는 친구들은 어서 모이세요. 할아버지. 아유, 그래, 우리 호빵이 왔냐? 에? 호빵아, 너 울어? 아이, 누나가 돼가지고 또 울어? 아이고, 왕가로 나! 오빠가 괜찮아! 그 울고 싶을 때는 그 실컷 울어! 응, 할아버지! 아이고. 그게 있잖아요. 우리 집에 있는 커다란 항아리 알죠? 알지!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보물 항아리 알지! 네, 그 항아리를 호빵이가 깼어요. 아, 깼어? 아주 잘 깼어요. 뭐? 그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보물 항아리를 깼다고? 호빵이 너! 아이, 울고 싶은 건 난데 호빵이 네가 왜 울어? 아유, 정말 내가 진짜. 선생님, 눈물이 한 방울도 안 나는데 우는 척 하시는 거예요? 아이, 뭔 소리야 지금. 눈물이 다. 에? 아니 뭐지? 아, 눈물 샘에서 눈물이 다 말라버렸나? 어? 아니 그러면 안 되는데? 어? 왜 안 되는데요? 눈물이 없으면 아주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지거든. 무슨 일이 벌어지는데요? 궁금해? 좋아, 그럼 오늘은 이 눈물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지. 자, 그럼 다 같이 이야기를 불러볼까? 네! 호빵호빵호빵호빵 호기심 빵빵 궁금한 이야기 나와라 빵빵. 눈물아 고마워. 옛날 아주 먼 옛날, 유리알보다 투명하고 호수보다도 맑은 눈을 가진 초롱초롱 공주님이 살았지. 그 맑고 투명한 눈에는 반짝반짝 빛나는 눈의 요정님이 살고 있었어. 잘 잤다. 눈의 요정님! 저희 눈물방울들 왔어요. 눈물방울들 왔구나. 눈의 요정님, 세수하세요. 저희가 눈물샘에서 아침 일찍 떠온 맑고 맑은 눈물이랍니다.
누네요 정님 언제나 촉촉하게 지내세요. 자. 고마워 눈물방울들아. 아 촉촉해. 공주 대체 왜 우는 것이냐? 우는 이유를 말해보거라. 아이고 답답해. 아이고 답답해. 공주는 이유 없이 몇 날 며칠을 울기만 했어. 그러자 누네 요정님 조심하세요. 미안해요, 누네 요정님. 괜찮아요? 눈물샘에 살고 있는 눈물방울들이 엄청나게 많은 눈물을 가지고 와 누네 요정에게 뿌렸지. 난 괜찮아. 너희도 어쩔 수 없잖아. 공주님이 또 운 모양이지? 네, 오늘도 엄청 울 건가 봐요. 지금 눈물샘에서 눈물을 어마어마하게 만들고 있어요. 아, 그래? 그럼 온통 눈물바다, 콧물바다가 되겠군. 아, 또 눈물샘에 눈물 가지러 가야겠네. 빨리 가자. 아, 오늘은 또 얼마나 울려나? 난 참아낼 수 있어. 누네 요정님 조심하세요. 차워. 아유 공주님, 아유 눈물 좀 보세요. 게다가 콧물까지. 자, 공주님의 눈에서는 눈물이 주룩주룩, 콧물도 주룩주룩. 눈물과 콧물이 한시도 마를 날이 없었어. 근데 할아버지, 눈물을 흘리면 왜 콧물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건 말이다. 자, 원간호사. 네, 선생님. 자, 눈물은 이 눈 위에 있는 눈물샘에서 만들어지는데, 눈물샘에서 눈물이 조금씩 나올 땐 눈물점으로 흘러들어가지만 눈물이 한꺼번에 많이 나오게 되면 흘러 넘치는 거야. 자, 이 눈과 코는 이렇게 관으로 연결되어 있어. 그래서 눈물 주머니에 눈물이 점점 많아지면 콧구멍으로 흘러 나오게 되는 거야. 아, 그럼 엉엉 울 때 나오는 콧물은 콧물이 아니라 눈물인 거네요? 눈물이 흘러 넘쳐서 나오는 거니까 눈물이라고도 할 수 있지. 자, 어쨌든 이 울보 공주가 눈물 콧물 흘리면서 계속 울자 마을 사람들이 수군대기 시작했어. 그 얘기 들었어? 뭐? 공주님이 우는 병에 걸렸대. 그래서 완전 울보가 됐대. 아니 글쎄, 매일매일 울어서 두꺼비보다 더 눈이 퉁퉁 부었다지 뭐야. 뭐야? 그럼 두꺼비 울보 공주님인가? 게다가 콧물까지 찔찔 흘린다지 뭐야? 뭐? 콧물까지? 그럼 두꺼비 울보 찔찔 공주님인가? 뭐 뭐라? 두꺼비 울보 찔찔 공주! 누가 감히 나의 어여쁜 공주에게 그런 해괴망측한 별명을 부른단 말이냐? 여봐라! 그런 별명을 부른 자들을 당장 잡아들이라! 예, 전하! 그리고 공주에게 명하노라. 다시 한번 울었다가는 저 이웃나라 바보 온달에게 시집을 보낼 것이야. 알겠느냐? 네? 바보 온달에게 시집을 보낸다고요? 아하! 뚝! 뚝! 절대 바보 온달에게 시집 갈 수 없어. 울면 안 돼. 절대 울지 않을 거야. 그 뒤로 공주님은 외로워도 슬퍼도
어떡해요 이거. 어머나 이 피 좀 봐 이거. 다쳐도 아파도 절대로 울지 않았어. 그러자. 눈꺼풀이 왜 이러지? 눈물이 말라서 눈꺼풀도 빡빡해. 이제 됐네. 가려워. 아유, 내 몸은 왜 이렇게 또 가려운 거야? 그래. 따가워. 왜 이렇게 따갑지? 긁으면 따갑고 안 긁자니 가렵고. 어떡해. 눈꺼풀은 빡빡해지고 눈의 요정님은 온몸이 간지럽고 또 따가웠지. 눈물이 필요해. 눈물 방울들아, 왜 안 오는 거야? 난 눈물이 필요해. 눈물이 필요하다고. 아우, 가려워. 공주님, 이 더러운 손으로 눈을 비비면 아니 되옵니다. 그래도 가렵단 말이에요. 눈물을 꾹꾹 참고 참던 공주님이 더러운 손으로 눈을 비비고 말았어. 그러자. 야호! 드디어 공주님 눈으로 간다! 세균들이 공주님 눈으로 들어가고 말았지. 야호! 여기가 맑고 투명한 눈망울을 가진 공주님의 눈이로구나. 그렇다면 당신은 눈의 요정님? 너는 누구? 나? 세균이야, 세균. 뭐든지 콕콕 찌르는 세균. 찔러. 하지마. 하지 말라고. 눈으로 들어온 세균이 눈의 요정을 괴롭히기 시작했어. 눈물방울들아, 도와줘. 제발. 어떡해. 눈의 요정님이 우릴 부르고 있어. 빨리 가야 돼. 안 돼, 갈 수 없어. 우리는 공주님이 울어야만 눈으로 갈 수 있잖아. 아유, 그럼 어떡해. 이대로 세균한테 눈의 요정님이 당하게 둘 수는 없어. 그래. 그럼 호빵이한테 부탁해보자. 호빵아, 우리가 눈의 요정님을 지킬 수 있게 도와줘. 할아버지, 어떡해요. 눈의 요정님이 위험해요. 호빵아, 눈물 방울들이 눈의 요정을 지키려면 공주님이 울어야 한단다. 네? 울어야 한다고요? 그럼 눈물 닦지. 그렇지. 호빵아, 시간이 얼마 없어. 이러다 눈의 요정님이 큰일 나겠어. 친구들도 함께 찾아줘. 눈물 딱지가 어딨지? 어딨지, 찾았다. 찾았다. 아이고, 우리 호빵이도 우리 친구들도 아주 잘 찾았구나. 어서 이 눈물 딱지를 공주님에게 전해줘. 네, 할아버지. 공주님, 어서 울어요. 울어야 돼요. 간지러워. 공주님. 제발 이 손으로 눈 좀 비비지 마세요. 그러면 큰일 난다고요. 공주님이 아프시면 제 마음도. 유모, 울지 마. 유모, 이제 이 손으로 절대 눈 안 비빌게. 유모, 울지 마. 고마워요, 공주님. 유모. 공주님이 유모를 따라 눈물을 흘리자. 야! 그만 좀 해, 제발! 눈의 요정님! 어서와, 눈물방울들아! 뭐야? 너희 누구냐? 우린 세균 잡는 눈물방울이에요! 자, 맑고 맑은 눈물 공격! 좋아! 시원해! 아우, 따가워. 가만히 있어봐. 내일 내고. 따가워. 아우, 쏘지 마! 아, 눈물 쏘지 마! 제발! 아우, 제발! 세균 제거 성공! 고마워, 눈물방울들아! 눈물방울들이 쏜 눈물에 맞아 세균은 녹아 없어지고 말았지.
할아버지, 어떻게 된 거예요? 눈물이 닿으니까 세균이 녹아서 사라졌어요. 그건 말이다. 자, 원간호사. 네, 선생님. 자, 여기 눈물이 있어. 이 눈물은 그냥 보기엔 물 같지만 아주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단다. 어? 짜요! 짜지? 이렇게 짠 눈물에 이 세균이 닿으면 우와, 세균이 녹아요. 그렇지. 이렇게 눈물은 세균을 녹이는 성분을 가지고 있어서 이 세균으로부터 우리 눈을 보호해 준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항상 눈물이 있어서 촉촉해야 하는 거야. 우리가 눈을 깜빡깜빡일 때마다 눈물이 조금씩 나오는데 책을 본다고, 스마트폰 게임을 한다고 눈을 깜빡거리지 않게 되면 눈물이 안 나와. 눈물이 안 나오면 눈이 빡빡해져. 눈이 빡빡해지면 눈을 깜빡일 수가 없어. 그럼 또 병에 걸리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눈은 자주자주 깜빡깜빡. 이 눈물이 나올 땐 참지 말고 계속 흘려야 한단다. 이 눈물을 흘릴 때 우리 몸을 괴롭히는 스트레스 성분도 함께 흘러나오거든. 오빠가 또 왜 울어? 눈물을 흘리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중이에요. 뭐라고? 아, 개운해. 눈물아, 정말 고마워. 암튼 개운하다니 다행이구나. 자, 그럼 오늘도 우리 오빠인가 얘기를 잘 들었는지 확인해볼까? 네! 눈물은 눈물은 눈을 촉촉하게, 눈물은 눈물은 참지 말고 흘려, 눈물은 눈물은 나쁜 세균 없애. 자, 이번엔 우리 친구들도 다 같이 눈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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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지 말고 흘려, 눈물은 눈물은 나쁜 세균 없애. 예이! 자, 오늘은 우리 몸을 괴롭히는 악당을 물리칠 수 있는 유산균 딱지, 치약 칫솔 딱지, 비누 딱지를 선물로 주마. 우와!